먹고 살았어요. 그때 나한테 일어났던 일 모두 애써 잊으려고 했어요. 그 짧은 순간에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거, 그날 밤 끔찍했던 순간들 감당하기 힘들었었거든요. 그래도 가끔은 생각했어요. 극장, 영사실, 그때 본 영화들. 맞아서 피멍든 얼굴. 근데 어떻게 여기서 일하게 된 거야?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영등포 성당에 있던 마리아 수녀님 따라서 제주도 수녀원으로 내려왔어요. 거기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보육원이 있는데 거기서 살다가 한동안은 나도 수녀가 되려고 했었어요. 수녀? 근데 수녀가 되기엔 믿음도 소양도 부족해서 그만뒀어요. 여긴 마리아 수녀님 소개로 오게 됐고요. 다행이네. 수녀 안 돼서. 왜 웃어? 그 소리 다른 데서도 들은 적 있어요. 왜 남자들은 수녀가 된다고 하면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하나 모르겠어요. 이나 씨는요? 어떻게 제주도까지 왔어요? 그냥 그렇게 됐어. 얼마 전에 수녀원에 갔었어.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극장에서 본 친구 놈 중에 하나가 지금 형사가 된 놈이 있어. 그 놈이 거기 가면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날 찾은 거예요? 그거 뭐라 그러더라? 그거 열면은 음악 소리 나는 거. 그거 아직 가지고 있어? 신기한 게 그때 거기서 나던 그 소리는 아직도 안 잊혀져. 7년이 지났는데.